When men of God first translated the scriptures into the common language,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5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기도 모임으로 모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길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죠. 새로운 기준들, 측량, 신뢰할 만한 방법들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작은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그룹으로 함께 모여 교육을 위해 기도한 비즈니스와 정부와 또 엔터테인먼트와 언론과 이 모든 영역을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하기를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서로에게 삶을 투명하게 나누고 신뢰하며 함께 비즈니스를 하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지금 이 때가 어두워 보이지만, 너무나 어두워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빛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걸 통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들로